영주는 윤석열의 텃밭이라고 부르는 경상북도죠. 영주에서 안동에서 곳곳에서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대통령을 만들고 보니까 대통령은 윤석열이 아니고 요조 김건희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영주 시민 여러분, 미친 개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야 미친 개야 내가 맛있는 고기 줄 테니까 사람들한테 피 끼지 말라 이렇게 미친 개를 달랜다고 해서 그 미친 개가 사람 안 물고 사람들한테 피 안 끼치겠습니까? 단언코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더 이상 우리가 미친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 끌려갈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십시오.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전쟁터의 종알바지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 생명이라도 지키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이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특히 영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론 안녕한지 뭐든 줄 알고 제가 인사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영주가 아까 영주 시민 대표가 적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슬펐습니다. 왜 영주가 적지라고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영주는 윤석열의 텃밭이라고 부르는 경상북도죠. 그래서 영주에서 안동에서 뭐 곳곳에서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대통령을 만들고 보니까 대통령은 윤석열이 아니고 요녀 김건희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영주 시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모든 권력은 김건희로부터 시작해서 김건희가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전쟁 위기는 바로 눈앞에 닥쳤습니다. 무인기가 북한 상공에 날아갔다 가서 비라를 뿌렸다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에서 우리가 윤석열 김건희를 5년 전부터 낱낱이 그 추악함을 폭로한 이유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평화를 지키서 이유였습니다. 영주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중요시하는 생명 그리고 재산,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지 짐작하시죠. 어쨌든 이 무도한 검사 독재 권력 윤석열이가 궁지에 몰리니까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윤석열 살 길은 전쟁 분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나지 않았는지 두렵습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정말 추악한 쓰레기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영주 시민 여러분, 쓰레기를 껴안고 있으면 쓰레기가 깨끗해집니까? 쓰레기는 갈수록 더 썩어서 그 오염된 물이 여러분들의 몸에 피부병을 일으키고 온갖 잡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설령 국민의힘에 속아서 또 윤석열의 가마니살에 속아서 윤석열을 찍어서 김건희를 대통령에 만드신 영주 시민들이라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깨닫고 잘못을 반성하고 그 잘못의 대가로 김건희를 구속시키고 윤석열을 끌어내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영주 시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소수이지만 이제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직도 윤석열한테 김건희한테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앞으로 잘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갖는 분은 정상적인 사고로 정상의 생각으로 세상을 사시는 분이 아니라고 저희는 단언코 단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미친 자들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윤석열 김건희가 미친 사람들이다 해서 명예훼손으로 제발 좀 고소를 해줬으면 좋겠다.
윤석열 진건이를 당장 정신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게 되면 중증으로 바로 입원을 시켜야 된다 이런 판단이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예, 미친 개한테 대한민국을 맡겼습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영주 시민 여러분, 여러분 미친 개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야 미친 개야 내가 맛있는 고기 줄 테니까 사람 물지 말고 예 사람들한테 피해 끼치지 말라 이렇게 미친 개를 좀 달랜다고 해서 그 미친 개가 사람 안 물고 사람들한테 피해 안 끼치겠습니까? 피해를 끼칩니다. 단언코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맞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미친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 끌려갈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십시오.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면 경제, 안보면 안보. 예, 모든 국격이 추락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저 아르헨티나 같이 후진국으로 가서 삼시세끼 걱정하는 국민들이 태반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한번 망치기는 쉽지만 복구하기는 그보다 10배 어렵습니다. 지금 윤석열 기구의 정권이 3년 동안 망쳐놓은 대한민국 제대로 일으켜 세우려면 저는 최소한 10년은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영주 시민 여러분 빨리 그 추악한 쓰레기 윤석열 범죄자 김건희를 끌어내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전쟁터에 종알바지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 생명이라도 지키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영주 시민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대한민국은 민초의 나라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는 민초들이 일어나서 골기에서 나라를 바로 세웠습니다. 이 윤석열 이 정권 이대로 놔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큰 피해를 볼지 모른다는 걸 저는 다시 한번 경고드리면서 영주 시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이제는 그만 윤석열 정권 포기하시고 다른 지도자를 찾아서 대한민국을 구해주십시오. 영주 시민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